여러분! 이것 좀 보세요! 용이 하늘로 올라가나봐요! 완전 멋있어요! 라고 할 줄 알았나요? 알고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기상현상인데요. 오늘의 기후사전 용오름! 저 사바나 캣이 알려드립니다. 우리나라에선 용오름이라고 불리는 물회오리 현상을 미국에서는 물위의 토네이도라고 표현하는데요. 공식 영어는 물기둥, 워터 스파우트입니다.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주 해상에서 발생해 화제가 됐고 지난 7월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도 포착돼 제주 주민들이 크게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. 도대체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? 용오름이란 대기 위 찬 공기가 물위의 따뜻한 공기와 마주치는 등 대기 불안정이 심해질 때 발생하는 해안 기후 현상입니다.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구름으로 만들어져 토네이도처럼 거대한 깔때기 모양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죠. 그 위력도 무시무시해 괴물 토네이도라는 별명도 있습니다. 용오름이 회오리칠 때 내부 회전 속도는 시속 200km에 달할 정도로 빨라요. 이동하는 선박이나 선원, 그리고 상공의 비행기까지 위협하죠. 2년 전 멕시코만 인근에서는 동시에 6개의 용오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.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용오름이 충남 당진제철소에 철제 지붕을 날려버렸고 주변 공장과 인근 차량, 주택들은 큰 피해를 받았죠.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 가열이 심해질수록 대기 불안정 빈도수가 높아져 용오름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걸로 예측했는데요. 2010년 이후 발생한 용오름 횟수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육지에서도 관측이 될 만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용오름 현상이 일어날 만큼 대기가 불안정하면 소나기와 낙뢰가 동반되기 때문에 해안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상 예보나 특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기상현상 용오름, 오늘의 기후사전 꼭 기억해주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. 서바나.